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겠죠.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자,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지금 어디 있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 3층에 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오전부터 취재진들과 당그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젯밤 동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친 뒤에 지금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선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정치에 응어리진 마음은 투표를 통해 푸시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곳 선거 상황실에는 오후 8시쯤 잠시 들러서 지도부와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김 기자, 이당 지도부도 당연히 투표를 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3% 박빙 승부를 예상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쯤 종로 평창동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끝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오늘 본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선거 관심을 볼때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일 아내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예측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투표가 종료되는 밤 8시까지 온라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